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당초 6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업계 반발과 홍보 부족 등을 고려해 12월로 연기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곳을 카페뿐만 아니라 편의점까지 확대하려고 하자 편의점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에는 어떤 반응들이 있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동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 해 동안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쓰이고 있는 일회용 컵은 28억 개. 환경부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에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카페 외에도 베이커리나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당초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과 홍보 부족 등으로 12월로 연기된 상태.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조금 일이 좀 있고 좀 귀찮겠지만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이게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호응을 하겠습니다. 그 손님이 보증금을 받을 때 왜 음료값에다 이게 더 받냐 이러한 것들이 아마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과의 조금 더 좀 이게 언쟁이라든가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행이 될 때까지는 조금 그런 애로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된다면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현장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회용 컵 반환으로 인해 일이 늘어나는 데다 요즘은 키오스크만으로 운영하는 카페들도 많은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동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무인기를 놓는 이유는 사람하고 응대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갖고 와서 또 그거에 대한 또 잔여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튼 받으면 일일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포스기를 바코드 입력하고 자동으로 되는 데는 또 상관이 없을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포스기를 놓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거를 안 놓으려고 이런 시스템을 놨는데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을 반납처에 추가하는 방안도 편의점 본사들과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편의점 점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병 회수처로 편의점이 지정된 탓에 지금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회용 컵 반환 업무까지 추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그 많은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중에서도 이제 공병 회수 업무가 가장 큰 과다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테면은 이게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병들도 반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근무 체계인 편의점에서 또 공병도 수거하고 또 비접은 공간을 만들어서 또 쌓아둬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현재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회수하고 그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 시간 제한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고객은 한 번 온다 그러지만 여기서 24시간 그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받아야 되는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일단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 취지는 저도 뭐 공감을 하고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어쨌건 하여튼 워낙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로 배달 그런 것도 많이 시켜갖고 그런 일단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에게 너무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환경 부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한테 과하게 넘기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방법이 너무 지엽적이다 할까?
소비자들도 그걸 굳이 다 모아놨다가 하는 것도 번거롭고 요 차원에서도 바쁜 와중에 그걸 다 반납해 드리는 것도 힘들 것 같고 해서 좀 편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자 새로운 시도인 만큼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